축구 경기 다음 날 건나블리도 달력 촬영을 위해 울산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애들하고 셀프 촬영. 아, 셀프 촬영. 아, 그래서 빵구나 준비하셨구나. 이번 6주년 특집 때 제가 시합 때문에 아쉽게도 행사에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연정훈 작가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아이들의 사진을 열심히 한번 찍어보려고요. 오늘은 저를 박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박주호 씨의 매력이에요. 맞아요. 항상 한 발 더 가. 근데 너무 이거 언밸런스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 하나. 근데 뭐 건나블리는 막 찍어도 자. 나올 것 같은데. 스타트. 파이팅. 그렇게 그런 장면으로. 오케이, 좋았어. 이 정도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없어졌네. 지금 카메라 작동법도 모르면서 찍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래도 뭘 나쁘지 않아? 포커스 나갔는데 뭘? 초점은 오늘 제가 한번 제대로 찍어보겠습니다. 자, 파이팅해서 가자. 일로 와. 들어와! 오케이, 됐어. 느낌 왔어. 가자. 처음으로 찍을 컨셉은 뭘까요? 나은아, 내년이 GT야. 단체 사진을 GT 사진을 먼저 찍는구나. 우리가 처음 촬영 컨셉은 G야, G. 마우스. 예스. 오케이. 잘해줬고, 우리 나은이 최고. 자, 건우, 최고. 건우는 실패. 첫판부터 느끼지 않나 봐요. 처음부터 이제 고비가 왔어요. 예상부터 안 보여. 건우야, 자, 이거 먹을래? 진짜 먹을 걸 주면 있나요? 아, 있네요. 당 충전하고. 건우야, 너무 쉽게 넘어간다. 여기서? 말이 웃기네. 당 충전하고. 아이고. 가자. 아! 과자를 좋아하는 아기쥐와 아기쥐를 이끄는 누나쥐가 스튜디오에 나타났어요. 마침 회색 바지를 입은 아빠까지. 안녕. 삼쥐가 저기네요. 자, 저기 앞에 서보세요. 아, 진짜 나은이는 자연스러워요. 어디서 배운 거야? 이 모델이 우와, 좋으니까 이거 막 찍어도 되네. 꽂지 마. 나쁘지 않은데? 나쁘네 이건. 아니 그 포즈를 갖고 저거밖에 못 찍었어? 하나 둘 셋 웃어봐 웃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슬레이트 치는 줄 알고 슬레이트.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셋 건우가 찍었어요? 오, 야, 건우야. 진짜 잘 찍었는데? 아니, 건우가 나인데? 건우를 시키세요. 모자는 더 쓰기 싫어하죠, 애들이. 안 해, 안 해. 없잖아, 아빠. 손에 없잖아. 저 눈치 빨라가지고. 아, 싫어. 저거 너무 싫어. 벌린 김에 누나가 뭐 먹여주니까 나은이가 잘해 이놈 귀여워 건우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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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다은이가 잘한다. 지금이야. 그대로 서. 그래 그대로 지금이야. 빨리 찍어야 돼. 왜 안 찍혀? 아니 아버님. 빨리. 지금 투샷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빨리 나온다 안돼. 벗겨졌어. 에이 모르겠다. 찍혀라. 아빠 이상해. 이상해? 응. 번호는 벗겼잖아. 어떻게 했는데 초점이 나오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네. 그치? 3초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라서. 그럼 제가 옆에서 사진 애들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보조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앉아. 그럼요. 이러면 훨씬 짧은 순간에 나올걸요? 선생 만세! 패티! 그래! 와! 이봐! 벌써 예쁘잖아! 아 예뻐! 건우야 이리 와! 이번 컨셉은 노년의 삶을 건우가 촬영해볼 건데요. 궁금하다. 이미 저 설정이 싫어. 저 장치가 마음에 안 들어. 일어서. 그거 좀 들어. 그 박수 치는 거. 크랩. 크랩. 그렇죠. 건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니까 자동으로 일어나요. 아 이게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도 재밌다. 아 슬쩍 쉬어보는데. 아 그렇죠. 그래도 가발은 싫죠. 한두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CG 처리 부탁드릴게요. 안 되겠다. 아이고. 오! 아이고 미끄러졌어. 아 가발. 괜찮아. 아이고. 어머 잘 찍었다. 아이 귀여워. 괜찮아. 춤춰. 야 건우는 진짜 지치지도 않고 자유인이에요. 안경도 비틀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세 번째 하러 가자. 우와, 이건 아빠가 찍고 싶은데? 우와! 아, 뭐야! 오! 나 하트 뿡뿡. 나 안에 발레 배운 거 알지? 발레 배운 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아빠 여기서 구경할게. 그냥 산소 같지 않아요? 산소? 어머, 꽃받침. 아이, 잘한다. 어머. 진짜 반하겠다. 와, 아이, 잘한다. 어머, 와. 작품이다. 예뻐. 아빠 알려줘. 안바. 안바. 아나반. 아나반. 아노. 아노. 안세. 아 이렇게? 나은이가 발레를 제대로 배웠구나. 맞아. 또? 아 예뻐. 아 너무 예쁘다. 아빠 빨리. 아유, 하셔야죠, 아버님. 아, 해야죠, 지금.
아빠 이렇게 내 발이 타봐. 못해? 못해? 아빠 이 앞에 봐야지요. 어, 예. 이렇게. 아,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뻐. 와, 잘했어요. 최고다 진짜. 하이파이. 최고. 뽀, 아빠 뽀뽀. 자. 이게 발레인지. 네. 어, 발레 쉽지 않네. 저는 다른 운동은 안 되나 봐요. 이번에는 건우의 꿈인 새 박사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3년 한평생 새만을 사랑해온 진정한 새 박사죠. 봐봐! 건우야. 건우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맞아, 저 건우 집에 있었다. 처음에는 놀랐었는데 네. 이게 말을 따라 하니까 진짜 끝에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아, 그때 그 녀석이 맞나? 검증하는 시간인가요? 그때 먼저 아빠한테 그때 먼저 아빠한테 보기 보는 거 봐. 맞아요? 봐봐. 아이고, 진짜. 진짜 새 박사 되겠다. 어머나, 쌍둥복이야? 건우야. 어허, 건우 완전 새 박사 같아. 제가 도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저기 가만히만 있어도 작품일 것 같아요. 네. 미래 새 박사 정말 기대되는데요? 건우의 마지막 촬영은 바로 학창시절 요즘 교복 컨셉인데요. 건우야, 비장의 무기다. 눈빛이 달라. 책? 비장의 뭐? 무기다. 오, 지금 노래보다 책에 더 빠졌어요. 오, 신기하다. 집중했어요. 아, 거꾸로 들었어요. 이상하게 아이들은 거꾸로 들더라? 귀여워. 완전 몰입했어요. 다 읽었어? 다 읽었어. 교복 입은 건우의 완성 사진은 물론 건나블리의 모든 사진은 달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달력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는 네? 이게 저희 이제 방송 나가면은 네. 나간 후부터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달력을. 그러면 이제 수익금이 모이면은 이걸 재활 병원에 있는 치료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가 되는 거예요. 아, 되게 재밌는 네. 일이네.